오히려 도움이 많이 될 관계다. 관계 회복을 해봐라. 좋았던 사이였는데 뭐 사소한 몇 가지 오해들 때문에 지금 막 틀어져 갖고 지금 현재 제일 스트레스 받는 대상이 돼버린 거야. 심지어 같은 공간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이제 다손 놓고 있는데 아니지 손 놓으면 안 되지. 해결해야지. 해결하라고 아까 시험 좋지. 도전해보겠습니다. 그것만 해결이 되면 아마 또한 바짝 성장하는 기회가 될 텐데, 그 친구 이야기를 하면서 얘가 하는 표현이 나이는 28인데 하고 있는 생각은 18 같아요.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자꾸 등지다 보면 전부 스트레스만 돋기나, 특히나 같은 동기고 그러면 같이 사무실에서 근무할 때 너무 힘들어지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은 너도 좋아 보이진 않는다. 물론 그한 사람이 그 사무실 안에 모든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아. 그게 해결이 되면 넌 많이 성장할 거야. 그러면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또 아까 얘기했던 직업적 난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특기가 그 친구 영웅과 생각하기로 관제 특기를 해갖고 저녁에서 뭘 할까요? 그런 막연한 생각이 드니까, 아, 그럼 자격증도 따야 되겠고, 뭐도 해야 되겠고, 학위도 만들어야 되고, 자꾸 이런 스펙 만들기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야. 물론 공부를 하는 건 좋긴 하다. 근데 관점이 잘못됐다. 바라보는 방향이 잘못됐다. 너의 실력을 키우기 위한 공부가 되어야 하는데, 그 실력이라는 건 취업을 위한 목적은 아니다. 네가 이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한 실력이 필요한 건데, 그 안에는 직업적으로 볼 때는 사업이 최종 목적지 안에 있어야 한다. 그럼 지금 네가 학위를 얼마나 빨리 따고 적게 따고 자격증을 몇개 따고 네가 사업하는 거와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오히려 지금 그네 동기랑 문제 해결하는 게더 우선이 가야지. 그래서 뭐 10년 동안 이 직업을 하셨기 때문에 관련된 같은 계통 직업을 찾아야지,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직업을 찾는 사람이든, 이직을 준비하든, 고정관념을 버리고 직업 자체를 좀 즐기면서, 예전처럼 뭐 도제식으로 그냥 힘든 고난의 기간을 거쳐야 전문가가 되는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 이제.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하고 그냥 평범한 관계,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다른 관점에서 사회를 배우는 경험으로 채워야 나중에 물질의 폭이 넓어진다, 이거야. 다른 직업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지. 그 세대의 사회적인 분위기나 사람들의 생각, 뭐 이런 것들을 비유해서 쓴 이제 소설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또 기준이 되고, 그 당시에 언어를 내가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는데, 처음엔 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랬는데, 이거 자꾸 또 읽다 보니까 또 이해도 되고, 나름, 아, 또 풍자 내진 재미 이런 것들도 있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재미도 또 요즘 알아가고 있는데, 반대급부로 이제 요즘 세대들의 이야기, 그 지금 읽고 있는 책그 책인데, 그뭐 줄임말도 많고 뭐 이렇게 밈 많잖아 또. 이건 도대체 전후 상황 모르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것들. 심지어 뭐 문해력에 빗대갖고 밈해력이라고 또 표현도 하더라고요. 그 당시 언어를 들어보면 그 당시 사람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듯이, 요즘 친구들이 쓰는 단어, 표현 이런 것들을 들어보니까 참 신선하기도 하고, 일정 부분은 긍정적이라는 생각도 좀 들고, 일정 부분은 좀 위험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좀 알아가기 위한 수단으로 또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해. 그래서 좀 재밌어, 요즘 그런 글, 언어 공부하는 게. 요즘 한국인으로서 한국어로 공부해야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으니까. 이제 나는 이제 이전 세대로서 너희 세대를 공부하니까 나는 두 가지를 다 이해할 수 있지만, 거꾸로 너희는 이전 세대를 공부하지 않으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하거나 기회를 얻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특히 여기 있는 대부분 애들은 나의 감정, 나의 생각보단 타인의 감정이 더 많이 의존을 해.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할 때. 그걸 너무 심해서 문제가 되기도 해. 그래서 가끔은, 야, 좀 줄여. 생각을 좀 줄이고, 너의 생각에 집중해, 너의 감정에 집중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너는 전형적으로 남보단 나의 생각이 더 우선시되는 행동을 보이고 있거든. 그게 여기 있는 대부분 애들하고 좀 달라. 근데 그것도 심한 편은 아니야. 여기 애들이 워낙에 좀 유별나서 네가 좀 튀어 보이는 거지. 그게 비효율적이다. 예를 들면 그렇게 선택을 해갖고 내가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 확률을 확보하느라고 더 많은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그게 단순하게 물건 하나를 구매하는 게 아니라 이게 경험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살아가는 과정에서 아, 이 상황에서 내가 여기서 고백을 해봐라. 얘한테 이 얘기 미안하다는 소리를 할까 말까. 내가 이때 얘한테 이걸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별 중요하지도 않은 고민 가지고 너무 많이 시간과 정신력을 낭비하고 있는 이런 케이스들이 많은 거야. 그런 캐릭터들은 신중하다라는 캐릭터의 장점 볼 수 있고, 뭐 진중하다, 무겁다, 뭐 책임감이 강하다, 실패 확률이 적다, 이렇게 장점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단점은 느리다, 답답하다, 뭐 이런 그런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지. 굶뜨다 뭐 이런 표현도 하지. 야, 이걸 뭐 이렇게 오래 걸려, 빨리빨리 판단해서 빨리빨리 해야지. 일을 5분이면 끝날 걸 1시간씩 줄다 이러고 있는 케이스가 많아. 너무 그렇진 않다 이거야. 그렇긴 한데, 그래서 임기응변이 빠른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그런 캐릭터의 단점은 사고를 잘 치지.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남보다 2배 이상의 시행착오를 하게 됩니다. 시행착오를 하다가 아예 난 이게 안 되나 봐,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그거는 그 카드 들고 있는 사람이 이제 경험이 얼마나 있느냐인데, 예를 들면 네가 신임하사 때다. 예. 그럼 예를 들면 내가 부서장인데 신임하사한테 카드 주면서 야 간식거리 사와 이랬는데 뭘 얼마나 기대하겠니? 네가 뭔가 사고 쳐도 넌 뭘 귀나 안 해. 그럴 때 네 목숨 막 사고 오면 되고. 근데 이게 6개월, 1년 정도 됐는데도 그러고 있으면 골치 아픈 거지, 상황이. 그쯤 됐으면 여기 분위기 파악 다 해서 아, 이 사람은 뭐, 이 사람은 뭐 다 알 거 아니야. 네. 그랬는데도 지가 좋은 걸 사갖고 왔다 그러면 걔는 욕먹어야 돼. 그 걔한테는 다시 안 시켜. 그게 단순히 그 카드 가지고 간식만 사오는 게 아니라 같은 환경 안에서 업무할 때도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진단 말이야. 아, 얘 센스가 없네. 가르치고 싶지도 않은 거지. 신중한, 과도하게 신중한 캐릭터는 열 번에 한 번 정도는 생각 없이 막 저질러 보는 이런 경험을 해볼 필요가 있어. 생각보다 이것도 괜찮은데? 이런 거 자꾸 느끼다 보면 그것도 경험에 의해서 이제 성공 확률이 높일 수 있으니까. 근데 몇 번 실패를 해봐야 이 사람 이걸 좋아하는구나 알 거 아니야. 네. 근데 한 번 딱 잘못 사다 줬다고 한 번 욕 한 번 먹었다고 에이씨 다시는 안 사 이러면 그 절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볼 기회가 없잖아.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카드 이 사람한테 카드 받아갖고 내가 뭘 사줬는데 내가 잘못 사갖고 욕 먹었어. 그럼 그럴 수 있지. 그 사람이 자기 돈 주고 나 안 먹는 거 사왔네? 그러면 자기도 짜증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내가 이 사람 공략 대상이 되는 거야. 내 돈 주고 가갖고 뭐 하나 사갖고 이거 원 플러스 원이라 두 개 사왔습니다. 아닌데도 그렇게 해서 하나 딱 들여보는 건데 야씨 네가 날 생각해서 이거 사왔어? 근데 어떻게 했나 이거 잘 안 먹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그럼 뭐 드시나요? 그때 한번 딱 물어볼 수 있잖아. 뭘 좋아하세요? 이렇게. 그럼 아, 나 이거 말고 이건 쉬어서 안 먹고 난 이런 거 먹어. 그때 얘기를 해줄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두 번 만에 캐릭터 알아낼 수 있잖아. 근데 그때 또 삐져갖고 아이씨 사다 조두질해래 이거 욕하고 그 다음 또 안 사잖아? 그럼 평생 가도 그 사람 공격할 방법이 없어서 자꾸 해봐야 돼. 그래서 하다 보면 야 생각을 해봐. 실패를 했어도 있잖아. 실패를 했어도 나한테 뭘 들고 와 그러면 걔는 나한테 애정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걔가 밉지는 않아. 평소에 미운 짓을 하고 저 새끼 막 맨날 욕을 할지라도 얘가 나한테 뭘 들고 음료수 하나 더 들고 오잖아? 그러면 처음에는 뭐 이런 거 들고 왔어 막 이러다가도 나중에는 야 앉아봐 이런 걸 갖고 오면 안 되지. 그리고 설명을 해줘. 얘가 뭘 몰라서 그러는구나 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통 보면 그냥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다음부터 절대 안 시키는 그런 거. 그러니까 네가 배울 기회를 놓치는 거야. 그러면 실패를 해도 예를 들면 사수가 작업을 할 때 야 이거 한번 바꿔봐. 그럼 이건 바꿔도 되는 거야.
네가 못하는 거 아는데도 내가 이걸 시켰잖아. 그러면 네가 사고, 만약에 이걸 사고를 쳐도 내가 감당이 가능하니까 시키는 거거든. 그거야. 그래도 네가 잘못하면 내가 욕을 하지, 너한테. 그래, 배우니까. 근데 한번 시켰는데 얘가 반응을 보는 거지. 한번 시켰는데 사고 쳤어. 아, 역시나 사고 쳤어. 사고 쳤어? 그럼 내가 막 뭐라고 했잖아. 근데 딱 내가 뭐라고 했는데 벌써 얼굴 표정이 거의 빨개 져갖고 우그럭부그럭하고 다시는 날 안 볼 것처럼 얼굴에 쓰여 있어 막. 그럼 다시 안 시켜.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그럼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다가와야지. 그래? 그럼 자식아, 임마. 그럴 때 이렇게 해야지. 그래? 야, 이쁘면, 자, 이것도 한번 해봐. 그럼 또 시킨다고. 그게 자세의 차이인 거야. 그 사소한 차이가 기회를 갖고 못 갖고를 만들어. 그러면 동기보다 내가 먼저 진급을 하느냐. 심지어 내가 저녁을 당하느냐, 마느냐까지 가. 심각해진 거지, 나중에.